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게임을 가장 좋아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게임을 대답할 겁니다. 앤디와 넬리의 관은 오염수를 마셨다는 이유로 감금당한 남매가 모텔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게임에서는 식인! 살인!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등장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TOP5 등장인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등장인물 5위는 누굴까요? 게임을 시작하면 넬리가 누군가를 가두자고 합니다. 그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그녀의 친구인 니나였습니다. 그녀는 애슐리의 어릴 적 친구였지만 단지 그녀의 오빠인 앤디를 좋아했다고 애슐리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니나는 애슐리의 함정에 빠져 낡은 상자 창고에 갇히게 되고 하필 그녀는 천식을 앓고 있었기에 다음날 아침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상자 안에서 그대로 지식사하고 맙니다. 작중 행적은 이게 끝이지만 제가 니나라는 캐릭터를 5위에 세운 이유는 그녀의 죽음이 엘레관 스토리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앤드류에게 있어서 엄청난 트라우마도 남았고 그 일에 대해서 애슐리가 앤드류를 괴롭혔기 때문에 앤드류는 앤디라는 별명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나는 이렇게 스토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5위에 세웠습니다. 게임의 초반부에 남매의 어머니도 추정되는 인물이 남매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그레이브스 부인, 사이코 남매의 어머니죠.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이미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녀는 남매들이 내심 죽기 바랐던 어머니죠. 앤디를 키울 때에는 앤디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키우기 쉬웠지만 애슐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이코끼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를 방치했었던 아주 모자란 어머니입니다. 심지어 앤디가 좋다는 것도 앤디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좋다는 거지 충분한 애정으로 키운 모양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앤드류가 애슐리의 손을 들어주자 아예 남매끼리 떡을 친다고 폭언까지 날리는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막장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쁘고 남매에게 밀리지 않는 개성을 보여줬기에 4등에 올렸습니다. 앤디와 넬리에 관해 메인 주인공은 애슐리와 앤드류지만 앤드류에게도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존재했었죠. 앤디는 애슐리와 다르게 어렸을 때 소심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애슐리와 비교하면 정상으로 보일 것 같지만 사실 그도 소심한 면만 있었던 건 아니죠. 작중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고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자신과 여동생을 떼어놓을 것이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그도 애슐리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세히 보면 죄를 저지른 것 자체에 패닉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할 뿐이죠. 그래서 앤드류가 나중에 소시오패스 완전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앤디는 앤드류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앤드류가 애슐리가 알던 앤디는 죽었다고 했는데 이는 앤드류가 앤디처럼 소심하고 강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앤디라는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3위가 앤디였으니 이번에는 앤드류의 차례입니다. 이 친구는 멋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자 캐릭터의 표본이죠. 그는 여동생에게 집착하는 시스콘을 앓고 있지만 게임에서 여동생을 아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게다가 둘이서 이런 만담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둘이 남매가 맞나? 사실 남매가 아니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게다가 어여쁜 여동생까지 정말 가질 건 다 가진 오빠네요. 앤드류는 초반에 앤디처럼 소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애슐리가 위험에 처하자 관리인을 과감하게 죽여 구해주기까지 합니다. 후에 가서는 부모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토막내 소시오패스기가 드러나죠. 잔혹하지만 그래도 멋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줄리아입니다. 그녀는 앤드류의 전 여자친구였죠. 앤드류와 데이트했었으면서 매력적인... 설마 이대로 그냥 낚이시진 않았겠죠? 나 참 왜 네가 1등이야? 얼른 안 나가? 진짜 대망의 1위는 바로 애슐리입니다. Oh my goodness. 앤디와 레디의 관의 주인공 애슐리가 왕좌를 차지합니다. 왜 좋아하냐고요? 그냥 이쁘니까. 물론 그녀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광신도를 잡아먹는 걸로 시작해 부모님의 영혼도 아무렇지도 않게 악마에게 갖다 팔았고 부모의 심장을 찌르기까지 했죠. 그래도 미친 얀데르지만 제대로 미친 사이코패스가 맞지만 통제 불능의 미친 여자지만 그래도 그녀가 좋습니다. 왜냐? 오빠에게 향해 계속 날리는 애정 표현들을 보면 미친 여자보다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둘이 침대 위에서 하는 장면은
무엇보다 예지몽이도 나왔기에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장 로맨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또 얘는 오빠와 함께 이 게임의 인지도를 높이는 공헌을 했고 제 채널의 인지도를 크게 올려준 1등 공신이죠. 이러한 이유들, 애슐리 그레이브스는 앤디와 레리에 관 세계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역시 저를 홀리기 위해서는 외모가 중요하죠. 여러분, 현실에서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외모 지상주의하고 근친을 주장하면 안 되는데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상해지네. 나도 저런 여동생이 있었더라면. 아, 아깝다. 혹시 다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앤디와 레리에 관해 나오는 등장인물 탑5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등장인물은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안녕!